잘했어요. 네. 아 리벤지 역시 뭐 최고의 빅잼에는 리벤지죠. 이 경기 전에 예. 그 다른 동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임정현 선수가 예. 거의 그 남쪽 지역의 여자 최강자다. 네, 예, 수도권에 있는 선수들이 와도 이기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예. 들어가면서 들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예선 경기에서는 이겼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결국 유리코트의 벽을 못 넘고 그리고 마지막 샷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쉬웠어요. 예. 한 포인트면 끝나는 경기인데 예. 저렇게 무리하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렇죠. 상대를 좀 더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경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결정을 지으려고 하다 본인이 보니까 본인이 좀 더 급한 거리 네, 첫샷 하나에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모든 운동도 그렇고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급한 사람이 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저런 한 포인트면 끝나는 경기에서 저런 샷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선수들이 보여줬던 그 초청 경기도 타이브레이크가 되고 한 점 차 승부가 되니까 계속해서 랠리만 하는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또 이병혁 감독님께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네네. 이번 경기가 또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자 8강 다음 경기는 이제 부산의 최윤진 선수 그다음에 대구의 박말숙 선수 네. 두 선수 게임인데요. 이 두 선수들은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영남 지방의 그 S라인이라는 여자 마스터 모임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 모임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게임도 많이 쳐봐서 서로의 스타일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곧 닦아볼까요? 두 선수 다 뭐 서로 잘 알고 있고 또 예. 스쿼시 경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아마 노련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 예. 수도권의 자존심을 일단 신다진 선수가 지켰고 그러네요. 하필 또 윤영 선수와 4강에서 아, 네. 네, 만나게 되겠네요. 아, 윤영 선수가 손민지 선수를 이겼군요. 아마 아마도 아마 그 정도 그 뭐냐면 최병찬과 종호섭의 기 정도라고 보면 돼. 아니, 네, 손민지 선수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알거든요. 잘 친한데 사과하세요 손민지 선수한테. 민지야 미안.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게 사실이야. 손민지 선수 되게 열심히 하고. 아우 최윤진 선수 지금 사진은 머리가 길었을 때 이제 파마머리 네. 사진이 나왔는데 저는 아주 몇 년 전 사진이니까요 저거. 오늘은 뭐 짧은 단발의 스타일로 게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진 누나 알고 나서 누나 긴 머리를 본 적이 없는데 박말숙 선수는 그 보스를 즐겨 치는 선수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좀 그 경력 있는 여자 선수들은 예. 보스트나 드롭 로브를 즐겨 많이 예. 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윤진 선수는 주로 좀 보면은 딱 약간 길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드라이브 위주로 실제 이렇게 신장도 예. 크신 예. 것 같습니다. 예. 드라이브 위주로 공격을 보스트, 하는 보스트 그렇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샷이 보스트일 거예요. 상대가 왼쪽에 이제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아... 저렇게 보스트를 잘 치는 선수한테 쉽게 이기려면 예. 보스트의 상황을 주고 그 상황을 계속 받아치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면 상대가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는 샷이 상대 선수에게 막히고 있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면 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 지난번 대회 때 아마 한번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억지로 네. 그 볼을 주고 네. 내가 그 볼을 기다리는 네. 그런 함정? 네. 함정? 예, 네. 그런
파고 기다리는 거죠. 네. 네, 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네. 그 방법도 되게 유효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력 차이가 나면 네.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함정이 상대가 함정을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아, 그럴 때도 있기는 한데 뭐, 간단한 예로 뭐 최병창 선수하고 정업 선수가 게임을 하는데 보스를 잘 치니까 보스 치라고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드라이브. 정욱 선수가 보스를 못 받아요. 아. 드라이브죠. 짜증나. 최병창 선수 얘기하지 맙시다. 짜증나니까요. 네. 아, 과감하죠. 심판이 좋습니다. 초반에 박만수 선수의 예. 자, 보스. 태현진 선수가 보스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네요. 하기는. 네. 정확한 드라이브. 아니면 이게 항상 그러거든요. 보스를 주고 쳤는데 그걸 받고 나면 또 저런 스트레이트로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스를 받았을 때 예. 무게 중심이 너무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상체를 너무 숙이게 되면 다음 동작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한 발 더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발을 좀 더 깊게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무게중심이 이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라켓을 든 팔과 몸만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상대가 치는 드라이브를 치기가 어렵게 되는 네.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오른쪽에 서서 보스트를 쳤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왼쪽으로 뛰어가서 받았는데 네. 받을 때 그냥 앞쪽에 짧은 드롭을 받으면 되는데 방향을 꺾어서 상대방 쪽으로 그렇죠. 네, 받으니까 그런 것도... 상대방이 정확한 드라이브 샷에 네네. 찬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억지로 방향을 꺾지 않아도 네. 예. 그냥 좀 흐르는 대로 좀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현진 선수가 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약간 빗 맞으면서 예상보다 박말수 선수 예상보다 공이 좀 짧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못 받는 샷이 나왔습니다. 방금처럼 상대가 왼쪽에서 드랍 보스트를 쳤을 때는 오른쪽에서 그냥 맞드롭을 놓으면 네. 비디오 리뷰 한번 볼까요? 비디오 리뷰? 네. 이제 업, 낫업에 대한 비디오 네, 리뷰. 네, 비디오 리뷰. 방금 전 플레이 한번 비디오 리뷰 한번 볼게요. 업이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봐도 업이었는데. 저기서 낫업이었다고? 이걸 받을 때 낫업. 은진으로 받을 때. 은진으로 받을 때? 약간 애매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한 번 더 보시죠. 아, 그 전. 한 번 더. 받은 것 같은데? 네,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업. 네? 넷이 아니라 업이라니까. 업. 아, 잠깐만. 어? 그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운이라고. 설명을 해줘, 그럼 설명을. 설명을 해줘, 들어가서. 승규야, 설명을 해줘. 자 지금 옥승주 심판의 얘기는 자기가 다운이라고 판정을 해서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업인 상황이었으면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됐을 거다 해서 넷을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플레이가 끝났는데 여기서 말씀이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목소리 누나가. 그러니까 업인데. 그래서 지금 뭐 박말숙 선수한테는 약간 좀 행운이 네, 행운이 있습니다. 서브 5-6 네. 자, 5-6 최훈진 선수의 서비스로 네. 뭐 웃음으로 넘겨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괜히 화내봐야 그렇습니다. 본인만 손해거든요. 네, 심판한테 말립니다. 본인만 손해예요. 자기가 한 번에 이제 또 불운인 상황이 한 번 있었으면 행운인 상황도 곧 옵니다. 네. 네. 어차피 심판 판정도 경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동요되면 좋은 경기를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심판도 미안해요. 네, 그렇죠. 네, 미안하기 때문에. 사실 심판도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잘 봐야 본전인 직업이기 네. 때문에 네, 조금만 뭐 실수를 하게 되면 선수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라 네. 네.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뭐 영상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요즘 뭐 비디오 리뷰를 워낙 많이 하니까 모든 스포츠에서 더더욱 심판들이 좀 많이 어려워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경기에 정부 차원에서 좀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네. 그게 이제 과거에 그 스포츠 경기에도 좀 많은 적폐들이 있어서 네, 그 심판이 뭐 편파적으로 판정을 해서 경기에 진 뭐 학부모가 자살하는 경우나 선수가 자살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제 중요 경기나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CCTV를 가릴 수 있도록. 이게 좀 현명한 방법이네요. 네, 좀 더 공정하게 네. 이제 하기 위해서 스포츠도 조금 더 과학화를 이제 도입하는 거죠. 네. 최현진 선수가 한 세트를 앞선 상황에서 2세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게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두 선수 밝게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좋네요. 예, 네, 보기 좋습니다. 최현진 선수가 아까 그 잠깐 비디오 리플레이 하고 그 판정 이후에 드라이브 파워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요. 파워, 왠지, 예, 파워 분노의 드라이브. 약간 느낌이 그랬습니다. 제가. 아, 패대기. 네. 최현진 선수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서브 넣기 전에 공 튀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저 가끔 선수들 공 튀기는 거 보는데 네네. 그것도 구력이 올라가면은 튀기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네. 뭐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고 좀 그렇죠. 네. 네. 다시 서비스를 넣기 전에 공을 튀기면서 이제 이번 랠리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하고 과거 전 랠리에 대한 호흡도 가다듬고 하는 거죠. 루틴이라고 보통 이야기는 하는데 노래. 박말수 선수의 노래. 그 루틴이 네, 독특합니다. 박말수 선수 루틴 보시 한번 보시 서브 될 때 한번 보시면 네. 아주 루틴 파워풀하거든요. 잡혔는데요. 받았어요. 오. 잡았죠. 아. 아. 박막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너무 서둘렀습니다. 박말숙 선수의 라켓이 이제 벽에 맞으면서 약하게 나온 볼을 최현진 선수가 좀 너무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런 거는 저렇게 풀스윙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지금 상대 선수가 앞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손목으로 볼을 컨트롤만 했어도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힘을 많이 줬어요. 맞고 나오니까 아. 찬스 볼이 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죠. 방향. 네. 제일 중요한 거죠. 공의 방향이 정확하면 그 공이 빠르지 않더라도 사실 쳐내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빠른 볼은 아무리 빨라도 중앙 쪽으로 몰린다면 쉽게 쳐낼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우리 그 스쿼시를 배우시는 분들은 먼저 공을 정확하게 맞춰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볼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 박말수 선수 오랜만에 주특기 보스트로 네, 한 점을 가져갑니다. 뭐 구력들이 오래된 선수다 보니까 찬스볼이 오면 가차 없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샷으로 바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앞선 게임들에서는 뭐 거의 2세트 무시하고 3세트로 갔었는데 네. 이번에는 2세트가 그냥 팽팽합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를 많이 해봤고 네. 예, 같은 어떤 그런 모임에 있다 보니까 잘 알고 있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현진 선수가 초반에 무리한 샷을 전혀 하질 않았어요. 네네. 거의 뭐 지금 이병혁 감독님의 해설을 듣고 있는 듯한
정경기의 해설을 다 듣고 아 1세트가 끝났을 때 이거는 내가 이겼던 말든 내가 이겼어도 무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인이어가 있나요? 볼까요? 한번 있었는데 아 공을 수 있었어요. 약간 지금 스트로크 상황에 네. 대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현진 선수는 자기에 의한 방해다. 그러니까 나는 볼의 방향을 바꿨고 박말수 선수가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방해가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방해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루어진 샷에서 볼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판정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그 전 상황에서는 충분히 박말수 선수가 볼을 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심판 판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기 강가인님께서 채팅방에 채팅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말수건님 화이팅을 오타가 나서 말수런님 화이팅이라고 하셨어요. 아 말수건님 술을 안, 전혀 안 하시는데 말수이라뇨.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외모적으로 좀 술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아니, 근데 대구 저기 산수동 모임을 가면 저기는 운동하고 나서 밥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제가 하는 모임 중에 아~ 그 술 안 마시는 모임이 별로 없는데 네, 술 안 게임 매치 볼 게임 매치 볼 조금 전 상황에서 최현진 선수가 예. 앞에 박말수 선수가 있어서 맞을까봐 잡았는데 심판이 판정을 넷을 선언하니까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예, 아쉬워했죠. 저거를 약간 박말수도 약간 쑥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정상적인 네. 샷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도한 샷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의도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니 방향은 의도했지만 방향은 의도했지만 잘 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멋진 네. 투월 버스트였습니다. 네. 샷인데 샷을 한 번에 이렇게 아니, 잘못 맞은 샷이라고 강용구 씨 사과하세요. 손목의 움직임이 강용구 사과하세요. 네, 손목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경기도 또 3세트까지 가네요. 네. 지난번 그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탄천에서 유리코트에서 네. 방송하셨을 때 그때는 모든 경기가 2대0으로 끝났거든요. 한 경기인가 3세트 가고 나머지 다 2대0으로 끝나서 좀 쫄깃쫄깃한 맛이 없었는데 아 이번 경기도 3세트까지 가니까 좀 이번에는 뭐 전국에서 예. 스쿼시를 잘 치는 분들은 전부 전원 다 참가한 예. 진짜 명실상부한 스쿼시 동호인 마스터 대회이기 때문에 예. 네, 선수들의 실력이 굉장히 그 박빙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최윤진 선수가 포핸드 쪽 서비스를 선택을 했어요. 핸드아웃 상황에서 그것도 이제 상대를 잘 알고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예. 네, 최윤진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백핸드 예, 리턴이 좋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공이 몰렸고요. 예. 아무튼 찬스에서는 과감한 드라이브 한번 쳐놓고 상대가 걷어내면 보스트로 마무리. 네. 뭐 본인이 가장 잘하는 그런 패턴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뒤쪽에 약간 닉 쪽에 가면서 공이 좀 수직으로 튄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최현진 선수가 핸드아웃 상황에서 포핸드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포핸드 쪽으로 서브를 넣는 두 번 다 실패는 했어요. 네. 두 번 다 지금 포인트를 잃으면서. 그리고 최현진 선수 지금 계속 같은 패턴에 포핸드 보스트 오면 백핸드 쪽에서 크로스 치고 그러면 박말수 선수가 스트레이트로 뽑는 샷에 당하고 있는데 저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저런 상황을 한두 번 당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스트레이트 드롭이나 드라이브를 쳐서 조금 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같은 패턴에 쉽게 당하고 있어요. 잘라야죠. 백핸드 발리. 너무 좋네요. 아, 진짜 받아냈어요. 찬스 왔는데요. 역시 뭐 가차 없습니다. 찬스 오면. 체력이 떨어진 걸까요?
네,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질 시기가 왔고 또 떨어지다 보면 빨리 결정지고 싶어 하죠. 잘 받았습니다. 와, 드롭 좋습니다. 아까 선수들 경기에서도 드롭샷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예. 지금 박만숙 선수처럼 예. 벽 쪽에 가까이 붙여서 넣는 드롭 아주 효과적이에요. 사실 드롭이라고 해서 무조건 낮게 넣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앞쪽에다가 짧게 주되 벽 쪽으로 붙이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벽 쪽, 닉 쪽으로 떨어뜨려라. 그렇죠. 최은진 선수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7대 4이기 때문에 이번 랠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은진 선수한테. 포인트를 또 다시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한 점 더 주면 매치볼이 되기 때문에 네. 5대 7. 계속 밀어붙여서 박말수 선수가 앞으로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랠리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치볼 상황이 되면 너무나도 심적인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지금 포인트에서 예, 많은 샷을 만들어내야죠. 자, 최은진 선수가 좌우로 드롭샷을 넣으면서 박말숙 선수를 잘 흔들었고요. 네, 한 점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자, 일단 비디오 리뷰를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혁 감독님께서 일단 판정을 해주실 텐데 자, 뭔가요?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넷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은진 선수가 빠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박말수 선수가 잡는 포인트가 조금 늦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는 방해가 있긴 했지만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봐서 넷을 선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6대 7. 에스렛. 네, 방해가 되는 경우가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에 대한 진로를 방해를 했죠. 네, 넷이 선언됐습니다. 최은진 선수도 영리한 플레이예요. 네. 굳이 쫓아가서 뭐 피해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네. 상대가 이제 자기 진로에 있을 때는 그걸 10분 활용해서 넷을 또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또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두 선수 다 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지금 경기는 뭐 상당히 영리하게들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스쿼시가 유일무이하게 라인에 맞으면 아웃인 스포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한 공간에서 넷 스트로크가 있는 경기가 또 스쿼시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잘랐는데요. 앞선 경기하고 똑같이 끝났어요. 네. 그러네요. 심나진 임정현 선수 경기 때 분명히 또 이병혁 감독님께서 마지막 한 점은 신중하게 쳐야 된다. 맞습니다. 네. 네, 크로스를 좀 무리하게 당기는 것 같았거든요. 네, 네, 마지막 샷이 크로스를 좀 무리하게 치면서 네. 정말 게임이 끝나고 말았어요. 뭐 샷을 하다 네. 보면 무리한 샷도 있고 또 여유 있는 샷도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아까 전 경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포인트는 이게 승부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험을 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